짝짝별 찍는 거 해드렸고요. 다음 거 해봅시다. 네, 이거 뭐 몇씩 증가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되죠. 이게 뭐야? 이게 2씩 증가하네요. 6에서 8, 8에서 10, 3에서 5, 5에서 7, 2씩 증가하고 있네요. 자,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? 뭐 이거 뭐 그냥 for 안에 거부터 해볼까요? 안에 거 2씩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? int i는 6부터 i가 10이랑 같거나 작은 동안 i는 i 플러스 2 하면 되죠. 바깥 것도 해볼까요? J는 3부터 J가 7이랑 같거나 작은 동안 J는 J 플러스 2 하면 되겠죠? 찍는 거는 뭐 J랑 I 찍으면 되겠죠. 마지막이네요. 이거 해봅시다. 위에 거 나오나? 나오겠죠? 아니 이거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. 원래 난 이걸 원했는데.
저희 문제를 맞게 풀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처음에는 첫 번째 것만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것만, 세 번째는 세 번째 것만 출력이 되어야 되겠네요. 끝났는 줄 알았더니 시작이 되어버렸네.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카운트 하나 더 사가.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네. 카운트는 0으로 해보고요. 여기 처음 바뀔 때마다 카운트는 플러스 플러스 합시다. 플러스 플러스 하고요. 그럼 처음 누를 땐 여기 카운트 하나 더 있어야 되네. 카운트 왜 이렇게 많아? 자,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. 카운트 하나 갖고는 안 되겠네. 자, 여기서 몇 번 도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이가 몇 번 도는지. 그래서 안에서 도는 카운트 하나 해봅시다. 카운트 i. 이에서 도는 카운트예요. 엄청 빡센 프로그램이 됐네. 제이 카운트 되는 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인트 카운트 제이. 이제 카운트 왜 추가했나 고민해 봅시다.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좀 잘못 내면 뭐 엄청 어려워져가지고. 야, 카운트 왜 넣었나 생각해봅시다. 자, 이 카운트를 왜 넣었냐면 실행결과가 있어야지 설명이 편하겠네요. 카운트를 왜 넣었냐면 우리가 지금 출력해야 되는 애가 밑에 거 얘죠. 근데 얘도 아무거나 막 선택이 됐으면 완전 잘못된 문제였을 텐데 잘 보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증가하죠. 첫 번째 둘 때는 첫 번째, 두 번째 둘 때는 두 번째. 자, 그래서 요만큼에서 얘를 뽑으려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 특정 얘를 뽑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첫 번째 도는 애인지 두 번째 도는 애인지 세 번째 도는 애인지 판별이 서야지 첫 번째 도는 애에서 첫 번째를 뽑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앞에 게 첫 번째 도는 애 판별하려고 카운트 제이 했고요. 두 번째 도는 애 중에 몇 번째를 출력해야 돼요. 첫 번째 돌 땐 첫 번째, 두 번째 돌 땐 두 번째 비교해야 되겠죠. 그럼 첫 번째 돌 때는 뒤에서 돌 때 첫 번째, 아니 첫 번째 돌 때는 뒤에서 돌 때 첫 번째, 두 번째 돌 때는 뒤에서 돌 때 두 번째, 세 번째 돌 때는 세 번째. 이게 카운트를 저장하고 있어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카운트 넣었어요.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눈으로 확인이 쉬운 수열은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려던 게 아닌데
여기다가 이렇게 카운팅하고 자 카운팅 어떻게 되나 봅시다. 아이 카운트는 제가 0일 때 1일 때 아이 카운트는 1, 2, 3 세 번 도니까 1, 2, 3 되겠죠? 2일 때 다시 0으로 초기화 되니까 1, 2, 3 되겠죠? 그래서 1일 때 1 출력하고 2일 때 2 출력하고 3일 때 3 출력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if 다행히 배운 수준으로는 풀 수 있는 거는 count j 하고 count i가 같을 때만 출력하면 되겠네요.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네요. 되나 모르겠어요. 한번 돌려봅시다. 다행히 되네요. 자, 좀 어려운데 그런가 보다 하고 갑시다. 내가 보기엔 코드 보고 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설명도 없고 코드 보고 짜면 스스로 짜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와일문은 생략할게요. 본인들 스스로 해보세요. 자, 다음 것도 한번 해봅시다. 자, 배열 10개짜리 배열 인트 A는 new int 10 10개짜리 배열 3회 배수 넣으래요. for int i는 0부터 i가 a.length 뭐 배열에 점 찍고 랭스 하면 배열의 크기가 리턴된다 그랬죠.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. 배열 이름에 점 찍고 랭스 하면 배열의 크기가 리턴돼요. 자, 그 다음에 뭘 해야죠? 3회 배수 넣으니까 A에 I에다가
i 곱하기 3 하면 될 거고요. 이거 보니까 이상하게 안 하는 되게 많더라고요.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2의 배수만 줄여요. 문제 또 이상하죠? 뭐 배열에 들어 있는 수중 뭐 이게 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는 문제 거의 없어요. 자, 들어있는 배열 중에 2의 변수만 출력하려면 보문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? 모든 배열을 순회하면서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2의 배수일 때만 출력해야 되겠죠?